진짜 개별로야. 일본 여행 다녀오기. 네, 오늘은 일본 여행을 가기로 한 날입니다. 해서 여행에서 입을 옷들을 고르는 중인데 좀 아저씨 같냐? 그 길이가 좀... 와, 뒤 가봐. 아니, 심사숙고해서 골라오는 족족 별로라며 뺀지를 놓는 마네씨. 쉬, 이렇게 가버릴까 보다. 태어나서 비행기 이 시간에 들어가는 건 처음이야. 네, 비행기 시간을 6시로 잡아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새벽 4시에 공항에 도착하게 됐네요. 이거 구도 되게 귀엽지 않아? 대두 같아. 그... 아무튼 그렇게 부지런히 걸어가 탑승 수속을 밟고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하게 됩니다. 아이고! 괜찮아? 철푸덕 넘어지네, 철푸덕. 야, 쓸렸겠다. 그러게. 넘어진 거 사이죠, 하. 메조미의 썩은 표정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아무튼 그렇게 배웅을 받으며 한국을 떠나 무사히 일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인마! 그렇게 또 달리고 달려 드디어 오늘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 안 무거워요? 네가 안 들어주잖아요. 방은 그냥 셋이 생활하기 적당한 사이즈의 크기였고, 자, 뷰는 와! 나카스강이 한눈에 보이는 시원시원한 뷰네요. 자, 그러면은 쉬자! 나 쉴래. 예, 새벽부터 고생해서 일단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잠시 후. 저 장바구니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바구니? 그렇게 많이 사게? 쉬다가 조금 출출한 것 같아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기로 했습니다. 이쪽부터 싹 돕시다. 저쪽 과자 고르고 있어. 그래. 과자 고르라고 있으라고 할 때부터 알았어. 아니야, 말도 안 돼. 뭘 말도 안 돼, 내 거랑 똑같구만. 아니야, AI 화보집이 나왔어. AI 화보집. 와, 이건 진짜 와 놀랍더라고요. 와, 야 진짜 AI 화보집이 나온다고? 이 양반이. 아무튼 그 뒤 주전부리들을 구매하고 숙소로 돌아와 조촐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 제 거거든요. 역시 남의 거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법이죠. 자, 다들 준비됐습니까? 꼬마도 준비됐습니까? 네! 갑시다. 숙소 근처에 맛있는 고깃집이 있다고 해서 비가 오고 있지만 우비를 쓰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우비 중엔 내가 제일 귀엽다. 아니, 이게 엄마한테 왜? 아빠, 엄마가 귀여워지는데요? 왜? 당연히 제가 제일 귀엽죠. 어, 미끄럽습니다. 조심하세요. 몇 미터 갑니까? 250m 갑니다. 아, 가깝지? 이게 거리상으로 상당히 가까워서 고른 집인데 닫았네. 네, 가게가 닫았네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나는 메조미가 분량을 책임져주는 동안 부랴부랴 다른 음식점을 검색해 찾아왔는데 이번엔 안에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나가려는데 때마침 돌아오신 사장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앉자마자 화로를 가져다 주셔서 촬영해도 괜찮은지 여쭤보려 했는데 유튜버です. 유튜버. 지사이노. 채널로 나와있는 남. 채널명을 물어보시기에 잠깐 망설이다가 김재정. 이거 어려운데. 여기서 공개하는 거? 발음을 어려워하셔서 채널에 들어가 직접 보여드렸는데. 말하나요? 구독자 66명으로 알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어? 괜찮아. 당연하지. 일본인이 당연히 못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메조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채널 다 찍은 건 안 보여주지?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지 않게끔 다음부턴 더 주의해야겠어요. 아무튼 이제 주문을 해봅시다. 이게 A코스고 그냥 이해가 무제한이고 어차피 무한 리필을 해도 많이는 못 먹을 것 같아서 코스로 주문했는데 1つは 대카이노 1つは 少し 라고 주문을 하고 잠시 기다리니 뭔가 가득 나와 점점 쌓이기 시작하더니 너무 많. 밤 양에서 화룡점정을 찍으시더라고요. 대가이 5승으로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반만 잘라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이거 봐, 사이즈 비교를 하면은 이거 비교해서 보니 더 엄청나긴 하네요. 아니, 리뷰에 고봉밥 주신다더니 진짜 고봉밥으로 주시네. 리뷰에 절대 밥 많이 달라 하지 말라고 쓰여 있어서 뭐 얼마나 많이 주시겠어 싶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그래도 막 근데 덜어주셔도 양이 상당하네요. 아무튼 지쳤으니 한잔하고 생각하도록 하죠. 나도 짠. 고생하셨습니다. 미쳤네요 이거. 한잔 때리고 이제 고기를 구우려고 하는데 기름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 갑자기 화력이 엄청 세지는 겁니다. 그때 직원분께서 오셔서 얼음을 몇 개 주고 가셨는데 이거 아주 편리하네요. 엄마, 난 불을 탄 곳에 얼음을 놔줄게. 엄마는 고기를 뒤집어줘. 아빠는 고기를 자르고. 역할이 정해졌으니 이제 집중해서 먹어보도록 하죠. 갈비 먹어.
그냥 입에서 살살 녹아버리네요. 그 뒤 구워본 대창도 맛은 있었는데 아, 이게 계속 먹자니 몸한테 미안해지는 맛이더라고요. 쿠다사이 하면 돼요. 그냥 쿠다사이만? 아이스크림 쿠다사이. 아이스크림 쿠다사이. 메뉴에 웬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어서 일본어로 직접 주문을 하면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아이스크림 쿠다사이. 가볍게 성공했네요. 짠. 그렇게 한 번 더 짜느라고 잠시 기다리니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뭔가 피사에서 다 비스무리한 게 나왔네요. 삐뚤어진 건 적당히 잘 고쳐서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딱 행복하게 잘 먹었어. 나도 정말 잘 먹었어. 그렇게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가려는데 선물 주신대. 사장님이 매주미에게 만난 간식을 선물로 주셨네요. 프레젠트 포 레디. 그리고 마네씨에겐 초콜릿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든든하게 채우고 가네요. 이대로 딱 샤워 때리고 잠자면 그냥 끝. 꿀. 엄마, 아빠 드시 가위바위보 이름 쓸 때마다. 가위바위보. 응, 안해. 매주 미는 술타임을 더 하고 싶어 보이지만 미안하게도 배가 이미 한계점을 지나가서 와, 싫어요? 이거 나 만사. 에, 오늘은 그냥 자야겠습니다. 다음날. 이번 여행의 꽃이지. 면세점에서 술 사기. 숙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5층짜리 돈키호테가 있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여행 와서 왜인지 한국인들을 많이 마주치지 못했었는데 죄다 여기에 모여 있었나 보네요. 평일 이 시간인데 사람이 많네. 1층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일단 주류가 모여 있다는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저쪽에서 양주 냄새 나. 여기 있다. 귀신이네. 산토리는 안 보이네. 스마세. 산토리와 똑같이 아니야. 아, 잘됐어. 예, 사려고 했던 술이 품절이라네요. 딴 거 사가야지 뭐. 그래서 예전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 매실주를 하나 고르고 꼭대기 층부터 차례로 보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 오, 4층에 서있는 건물. 함께 탑승했던 한국인들에게 아주 고급 정보를 듣게 됩니다. 산이요 코너도 있네. 라고 하며 마네씨에겐 난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라는 제스처를 취해주고 없나 본데? 카트사 앞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중에 산이요 구경한다니까. 카트를 가져온다는 명목으로 무리와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아니요, 저 혼자 여기 뭘 인생 최대의 위기가 닥쳐버렸네요. 근데 탱가? 뭐였지 이게? 아니야, 잠깐이깐 가자. 순식간에 주변 시선이 집중되었는데 아마 방금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저는 평생 몰래 탱가 사다가 걸린 유부남쯤으로 기억남게 되겠죠. 그렇게 한바탕 해프닝이 지나고 출출해 진 배를 채우러 거리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본 마지막 날이죠. 저희는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쿠시 뭐? 쿠시아케? 예, 쿠시카츠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와, 이게 가게였어. 사람들 없는데 못 알아본다는 이거. 그린 거 아니야? 뭐 간판이 없어 여기. 뭔가 여러모로 수상한 가게지만 용기 내서 한번 들어가 보죠. 손님 데스. 고객사마레. 처음 들어가니 흡연 여부를 물어보셔서 비흡연자라고 하니 2층에 비흡연자석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쪽은 좀 안 피는 가족들 위주인가 봐. 아무튼 배고프니 얼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히토츠 또. 그래와 토리노 스킨인데스가. 아, 소라. 아, 그래 뭐 히토츠. 그래 한타츠. 우선 대강 안전빵인 안주들을 골라주고 또 노미오다이와 이곳은 술 무제한 메뉴가 있어서 그걸 먹어보려 합니다. 소리가 미센네스가. 예, 또 그래가 90분인데 지금 700엔인데. 다양하게 마실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구성인 것 같아 주문하려 했는데. 아쉽게도 메주미 포함 3인을 시켜야 하는 부분이라 그건 너무 손해 같아 그냥 고구마 쇼츠 큰 걸로 시켰습니다. 이 술이 끝에 살짝 고구마 줄기 핥는 맛이 나는데 이게 생각보다 중독성이 있어 맛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나온 안주 제빵어를 먹어보도록 하죠. 살면서 먹어본 제빵어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시킨 게 마지막 물량이었어서 거기서 오는 희열도 맛에 한몫한 것 같습니다. 꼬치. 닭스킨. 닭껍질 꼬치도 이거 상당하더라고요. 뭐야 이거? 똥집. 아~ 이거 오동통한 수준이 닭이 아니라 타조 수준이네요. 아무튼 이 타조 똥집은 마네씨가 먼저 맛을 봤는데 와. 오동통한 만큼 상당히 맛이 뛰어난가 보네요. 이건 ASMR? 연신 감탄을 남발하는 마네씨를 뒤로하고 씹어봅시다. 와. 진짜 얘도 태어나서 먹어본 똥집 중에 제일 맛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뒤로 나온 꼬치들도 하나같이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추 소사마 데시타. 그러게 안녕 하시네. 친절한 사람이 좋더라. 다음날 편의점에서 사온 김밥으로 간단히 배를 채우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자,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러 갑니다. 저는 VIP라서 이렇게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들어왔죠. 10분 기다린 거. 예, 사실 이 한 컷을 찍기 위해 줄을 첫 번째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돌아가던 중 운 좋게 무지개도 보고 비행기도 상당히 익사이팅하게 즐기며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메조미가 맛있는 만두를 먹고 있네요. 만두를 다 먹고는 배가 찼는지 골아떨어진 메조미. 그렇게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해서 집에 짐을 두고 호프집에서 한잔하며 여행을 마무리해주면 그건 최고죠. 아무튼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